성분에서 다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성분에서 반대해서 내세요? 그러면 전화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창성이고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손해만 나는데 내 반대해서 다시 해서 내십시오. 그럼 또 다시 해서 내요. 스킵하는데 나는 그 코스를 기문을 꽂아놓잖아요. 기문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혁이 그런 기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직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할이라고 그러면 나 빠지잖아.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있어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일부러 해온 거잖아요. 그런 걸 전혀 무시해요. 그래서. 한 조합장은 다른 조합 설명회에서 조합원 제명 카드를 비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총회에서 확 이번에 2월 달에 총회 끝나면 제명을 확 시켜버리면 이게 조합원 제명 당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앉아서 손해봐요. 제명은 그냥 총회 열어서 열면 돼요. 이거 나중에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봐야 한영기 같은 애는 내 돈 쓰고 소송 하나 조합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그걸 당한 조합원은 내 돈 쓰고 그거를 소송을 해서 담당을 해, 대항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다 건네야지. 폭행을 비롯해 조합원 제명 소송까지 한영기 조합장과 임원들의 소송 비용은 자그마치 1억 원이 넘었고 이들 모두를 조합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폭행이 지금 벌금 2개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나 열받으면 막 욕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도정법 문제 70만 원짜리 해서 한 7개 있어요 전과. 근데 그 전과는 사회생활인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 사회생활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조합장 개인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인 것이지 조합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벌금도 당연히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을 조합의 비용으로 조합장의 벌금을 납부한 것은 또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빠른 재건축 속도의 비결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총회하는 98% 참석합니다. 네. 이거 공산당 회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석하고 열의를 가지면 조합장 이런 것들이 비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100%에 가까운 경이로운 총회 참여율의 비밀은 서면 제출이었습니다. 심지어 99%가 서면 제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총회 참석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서면 결의서를 한 조합장은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합에서 낸 대부분의 안건이 서면 결의서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조합 운영을 위해서 편의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면 결의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내지 한계는 조합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고자 합니다. 심지어 서면 결의서에 서명을 해주면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5만 원 주거나 또 결의에 따라서 10만 원 줄 때도 있습니다. 아, 10만 원을 줄 때도 있고요? 예, 예, 10만 원 줄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성분에서 다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성분에서 반대해서 내세요? 그러면 전화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창성이고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손해만 나는데 내 반대해서 다시 해서 내십시오. 그럼 또 다시 해서 내요. 한행기가 뭐 하자 하면은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왜? 이수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 같은 걸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러면 아파트 못 짓습니다. 뭐 내가 꼬장 부리면 여러분 뭐 매매도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스킵하는데 나는 그 코스를 기문을 꽂아놓잖아요. 기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혁이는 그런 기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할이라고. 그러면 나 빠지잖아.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있어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일부러 해온 거잖아요. 그런 걸 전혀 무시해요. 그래서.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이 취임한 뒤 입주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2평을 분양받아 입주한 김명옥 씨. 그러나 집은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부엌을 내가 보여드려야 했는데 진짜 이게 엉덩이 막 부딪히고 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공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여기를. 간이 저기로. 너무 불편한데, 이게 무슨 62평이에요? 왜 그래, 그 설계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다. 아감재 역시 실망스러웠다는데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남양주에 사는 내 지인 집밖에 다 지인이 한 40몇 평인가 되는데 훨씬 우리 집보다 좋은 거예요. 아파트에 욕실 제품 일부를 납품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브랜드의 샤워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독일제 오리지널이고요. 이 제품은 동남아 공장에서 들어와서 조립을 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샤워기 많게는 20% 적게는 이런 것이죠. 그 욕조는 라고 하던데 또 고급 브랜드인가요? 국내 그 아크릴 욕조 회사예요. 왜 이런 마감재를 썼을까? 시공업체 확인해 봤습니다. 따질래 자재가 못 됐다. 따질려면 조합을 가서 따져야지.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회장한테 자재 스펙 다 박혀 있는 거. 네. 그 스펙 반대로 공사하는 거 밖에 없는데 뭐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럼 그게 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스펙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